기사로 왔었잖아요, 소유 씨랑. 근데 저 두 분이 진짜 웃긴 게 저랑 뭐 김유선 선배님, 신동현 선배님한테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구라 형한테 가서 오빠! 저 등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, 진짜. 아니, 우리 효린 양은 가요계 선배 중에서 서른 도시까지는 이렇게 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? 오빠! 뭐 이러면서 아니, 가발 좋다고 이렇게 승혁이야, 가발 좋다고 뭐야. 종신형까지는 되는 거야, 종신형까지는? 윤종신형? 아니요, 안 돼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는 얘기예요, 제 얘기는. 오빠! 아니, 그러니까 가요계에서 만약에 서른도 선배님이랑 친하면 이렇게 나인데 안녕하세요! 이렇게 하겠죠. 애정 표현을 친한 사람이랑한테만 그렇게 하고 오히려 저희 네 명 중에 진짜 만약에 모르면 완전 이거예요. 안녕하세요. 이러고 되게 조용히 있어요.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, 정은 씨. 자주 볼 일은 없지만 볼 때마다 좀 친하게 이상한테 툭 치면서 오빠! 옛날에 그 새 친구 기억나죠? 네. 그러니까. 몇 살 때였어요? 어렸을 때였는데 되게 유치한 개그 많이 했어요. 그 맞아.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고. 맞아 맞아 이런 거 맞아 이런 거. 몇 시 몇 분이야 그랬더니 몹시 흥분이야. 그래 그런 거야. 저런 거 좋아. 저런 개그 좋아. 나 동갑이야. 김희선 씨는 처음 보는 건가요? 네. 아까 대기실에 너무 감사하게 먼저 인사하러 와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인형인 줄 알았어요. 왜요? 인형인 줄 알았어요. 너무 이뻐서. 저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저는 노래방 가면 시스타 노래방. 그럼 실력이 돼? 아니야. 아니 한 다섯 키 낮춰서 하는데. 그런가 하면 오늘 진짜 또 대세 중에 대세. 네. 네. 견미리 씨의 딸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극중에 송중기 씨의 동생을 거쳐서 국가에서 이승기 첫사랑까지. 이제는 뭐 그냥 이름 석자만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비 씨. 예. 아우 토크쇼는 처음이에요? 네, 저 완전 처음이에요. 그럼 다른 예능은 뭐? 아니요, 완전 예능, 완전. 정말요? 신고식 해야겠다. 어떻게 하려고?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. 아니 아까 작가분들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얘기가 몇 개 있었는데, 네. 네. 아니 유비 씨가 유비 씨 네. 막 되게 당황스럽잖아요. 아니요. 근데 농담이에요? 누나는 진짜 해요. 이유비 씨가 또 최근에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 정말 황당하게 열애설 없이 바로 결별로 검색어 1위. 그래? 열애설이 나지 않았는데 바로 결별설. 진짜 신기해요. 왜? 다 아세요. 다 알고 있어. 사실은 이제 보는데 되게 신기하신 거예요. 강남 쪽에 아시는 기자분들. 제가 덕후. 안테나 덕후. 안테나. 그러니까 약간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아니 근데 뭐 결별설이 누구예요?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 열애설이 먼저 나잖아요. 네. 뭐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결별을 하게 되면 결별설이 나야 되잖아요. 근데 이유비 씨는 바로 결별설. 네. 근데 열애설이 아무도 모르셔서 그렇지 나긴 났었어요. 아 그래 짧게 나긴 났었어요? 할 때 당시에 제가 나긴 났구나. 굉장히 구체적으로 1년을 교제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근데 그 전혀 그러지가 않았는데 사귀지를 않았어요? 않았는데. 예전에 네.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안지 오래됐어요. 다 같이 지인들끼리 그 중에 한 분인데 그거를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어요? 네? 전혀? 정훈 씨 좋아요 그러니까. 지금 아주 좋아요. 예. 아주 집이 왔어요. 아주 좋아요. 예. 자 우리는 지금 그래 오늘 화신대에서 좀 나쁜 역할 좀 맡아주세요. 네, 다 같이 이렇게 친한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친한? 근데 그 안지도 되게 오래됐고 아네네 그러니까. 전설해 주면 그러세요? 네 그래요. 표정 봐. 아니요 제가 봤어요. 근데 덕분에 네. 구원 씨가 굉장히 그러니까. 유명해졌어요. 맞아요. 이유비 씨 때문에 구원 씨가 오히려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였었어요. 인생에 구원 됐네. 그럼 좋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만나고 이런 이슈화 될 것 같으니까. 이런 거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. 네.
잘할게요. 여기서 이제 방법은 뭐 이렇게 너무 아니 그게 아닌데 가만히 있고 뭐 말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네네네. 좀 약...